김민 씨는 청골라 투표 결과 너무 궁금해요. 저는 지선 씨 크크 하셨는데 여러분 집중하세요. 지난주였죠? 청골라 청취자가 골라골라 코너를 살짝 만들었어요. 박성광이 내 친동생이라며 누나와 형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추천한다. 이 후보가 어떻게 됐었죠? 네, 이 후보가요. 말도 안 되는 후보인데. 말 되죠. 예, 박지선, 김민경, 박수영. 네네. 예. 박지선 씨 듣고 있어요. 박지선 씨 월요일 듣고 수요일 오기 전에 화요일도 들어요. 저는 이 후보들한테 아니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. 제가 이 세 명인데 네. 약간은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는 박소영 씨가 좀 많이 인기가 많더라고. 소영이가 귀엽고 소영이 직접 봐도 귀엽고 그래요. 또 이제 어리고 하니까 그쪽으로 귀여운데 어느 쪽으로 이렇게 했을까요? 예. 너무너무 자, 궁금합니다. 어제 박성광 씨가 네 명이서 스탠딩 토론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 투표에 대해서 기가 아주 막혀 했었었는데 자, 과연 박성광의 그녀를 찾아라. 청취자 여러분이 선택해 준 그녀는요. 자. 네. 몇 퍼센트죠? 대박입니다. 69%를 얻은 우리 미스 박지선 씨.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렇죠. 박성광 씨는 며칠? 1일입니다. 네. 예. 축하드립니다. 다시 한 번 더. Congratulations. 네. 죄송한데 이게 축하드려야 될 일인가요? 축하드리죠. 예. 박지선 씨는 아직도 성광 씨를 못 잊고 있잖아요. 아, 정말요? 네, 그럼요. 야. 성광이도 은근 좋아하더라고요. 자, 우리 동기죠. 박성광, 박지선 커플에게 축하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. 그래, 그냥 막 살아. 네. 너무 결혼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근데 우리 이 코너, 이 코너뿐만이 아니라 이 김영철 파워웨퍼에 왜 이렇게 뭘 이렇게 투표 같은 걸 많이 해요? 많이 해야죠. 예. 네. 나중에 골라골 아, 그때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야 대선 후보도 한번 골라봐라 이러더라고요. 그냥 아버지 그거는 못 고르겠습니다. 골라 대선 후보 골라. 아 진짜 그거는 못 고르겠더라고. 거기는 이제 5일 9일